전방위적으로 마치 리콜을 할 듯한 압박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멀티먹고 게이트웨이 늘리는 예. 이 작업을 해야지만 나중에 중반 이후에 1억쯤 테란이 됐을 때 그 물량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네, 민창기 선수의 발을 묶어놓고 네. 추가 확장을 늘리고 있습니다. 예, 벌처 이제 마음껏 마인메사를 해놓은 벌처들은 마음껏 뛰어다녀도 되죠. 한 부대씩 뛰어다니면서 예. 네, 멀티 쪽이 풍성하게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민창기 선수 좋아요. 네, 그리고 네. 뭐 캐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 정도 있으면 그냥 그럼 다 터주고 그리고 네. 한신 멀티는 뭐 강제 어택 해주고 이거 좋습니다. 이런 견제. 그렇죠. 네. 신경 쓰이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뭐 캐논 하나 있는 거야 뭐 그냥 가서 깨면 되니까요. 그렇죠. 민창기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네, 아비터 없이는 막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. 네. 네. 자, 이 아비터. 민창기 선수 한시 현재. 네. 힘이 셉니다. 자, 아비터 와야 돼요. 자, 이렇게 들어왔는데요. 아비터가 좀 엉뚱한 위치에서. 예, 저 병력이 내려올 수 있는 곳에다가 스테이시 그렇죠. 필드. 예. 병력이 내려올. 여기다 스테이시 필드. 거! 지금 저기 다 스테이드. 아, 스테이시 필드를 구해야 되는데 저기 있죠. 스테이시 필드 저기 언덕에다가. 아! 이러면 커맨센터 강제 어택 해야 되거든요. 예, 자켓고 빠질 수 있게. 네, 네. 그리고 2등을 봐야죠. 2등을 병력을 잡는 걸 떠나서 커맨센터 강제 어택해서 아예 날려야 되는데 예.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좀 빼는 게 낫습니다. 다시. 그렇죠. 민창기 선수는 지금 판단 굉장히 빠르게 한 게 얼자마자 지금 커맨센터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커맨센터를 살리는 이런 상황이었고요. 조금 더 띄워서 뒤쪽으로 날려보내야죠. 그렇죠. 예. 네. 그러면서 이 견제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. 아, 예. 한시먼트 견제해줬고 그리고 지금 힘은 분명 민창기 선수에게 있는데 자, 리콜인가요? 얇은 벽 뒤에 리콜! 자, 위치! 예. 리콜! 자, 리콜 들어갔고 지금 이 벽들이 바로 따라 붙었어요. 예, 근처에 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리콜은 그냥 시간 끌어.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아무리 큰 데미지는 못 주는데 시간을 끌어야 돼요, 시간을. 네, 분명히 민창기 선수의 힘이 계속 있는 겁니다. 네, 네 뱃셀까지 나온 타이밍에 분명히 한 방 나올 타이밍인데 아무리 묶겠어요. 네, 뱃셀 나온 타이밍에 나갔을 때 유토스가 한번 버텨야 돼요. 예, 연속적으로 이제 리콜시고 이런 것들은 좋았습니다만 시간차를 두고 좀 들어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네.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예, 커맨센터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죠. 근데 이것도 병력이 같이 내려와야지 네. 병력의 벌처가 빨리 백업으로 와야지 자, 여기 뒤에 탱크 3개가 또 있었네요. 네, 여기 빨리 정리하고 한 번 더 들어가나요? 계속 시간 버는 거지, 용태 선수. 이 타공격이 네. 지금 이거는 그냥 시간차로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. 네. 병력이 빠져나올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 자체로도 분명히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. 네, 민창이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되거든요, 한 번. 네. 한 번쯤은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용태 선수가 임시 예. 복구가 돼요. 다시 3시가 돌아가요. 야, 네. 진짜 복구가 됩니다, 시간 끌리면. 네, 멀티가 지금 아까 멀티가 프로토스가 약간 늦기는 했습니다만 멀티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네. 조금 있으면 여기서 시간 더 끌리면 안 되고요. 네. 업그레이드 1억쯤 됐으면 이거 맞고 SCP 붙이고 나머지 병력들은 좀 모아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. 다시 한 번 죽었어요. 잡혔네요. 네. 여기다가 리콜하려다가 여기다가 리콜하면은 안 되고 네. 그냥 테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건 것도 분위기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본인은 판단했을 것 같은데 네. 그거보다도 좀 그 상대방이 좀 뛰쳐나올 수 있는 숨을 쉴 만한 그리고 빠져나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리콜은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. 네, 자 정리하고 네. 이제 내려옵니다. 민창기 네. 선수 2일 없댔죠. 센터로 치고 나오면서 센터 잡고 그리고 1시 소수병력 보내서 1시, 3시 다 밀어야 예. 됩니다. 자 지금 달려들기에 스테이시 스플린트 정돈되기 전에 자 EMP 자 EMP 저 위쪽에 EMP 잡혔어. 스테이시 스플린트 걸기 딱 좋거든요. 자 여기서 아이고 야, 3개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. 병력 더 와야죠. 민창기도요. 백업 병력이 옵니다. 네, 스테이시 스플린트 2만 걸었습니다.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언덕에 스테이크가 화력 그대로 마리가 되는데요. 여기 벌초만 추가되면 자, 아래쪽 네. 달려들었다가 다 죽어요. 네, 아비터 2기가 스테이시스 필드 2기를 걸었으면 분명히 프로토스 병력이 더 이득을 봤을 텐데 네, 네 탱크가 좀 많이 살아나면 패슬 예, 패슬 패슬 자, 죽어 한 번 더 이게 질러 나온 게 있으면 바로 위쪽으로 올라붙으면서 예. 네, 한 번 더 소모전을 해줘도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. 드라운 숫자 잘 살렸습니다. 시간만 있으면 되거든요. 네. 민창기 선수 빨리 여기 상황을 정리하고 더 오른쪽으로 전진을 해서 그렇죠. 한시 멀티를 최소한 날려야 됩니다. 오른쪽 전진입니다. 예. 오른쪽 전진. 하단 전진이 아니라 오른쪽 전진을 해가지고 멀티 두 군데 그냥 안전하게 잡아먹고 그 다음에 자신도 추가 멀티하고 뭐 네. 이런 상황이 되면 되거든요. 민창기는 네. 네. 8시 정도리나요? 네. 시간 버는 거 알면 소수병을 돌리면서 여기 한번 봐라. 최대한 오른쪽으로 좀 늦게 와라. 언제까지 내가 병력을 다시 한번 모을 때까지 좀 늦게 예. 와라라는 겁니다. 그렇죠. 저희 8시 쪽 지금 견제를 하고 있고 네. 민창기 선수는 그냥 하나 내주고 네, 그냥 내주고 멀티 다 밀어야 돼요. 민창기는요. 멀티 두 군데 잡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딱 확보가 있거든요. 네. 여기 저 언덕 위에다가 잡으면 왜 아래쪽 때리고 위쪽 때리고 센터 싸움에도 빨리 동참할 수 있고 할 수 예.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네.
자기 커맨센터 하나 날렸기 때문에 네. 민창기 선수는 확실하게 두 개 이상은 밀어야 돼. 확실하게. 네, 확실하게 지금 두 개 밀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나 밀고 네. 두 번째 멀티까지도 민창기 선수 이 두 번째 멀티 밀리면 안 돼요. 이건 뼈 아프죠. 예. 네, 이건 안 된다. 네. 지금은 윤영태 선수가 자신의 멀티 쪽으로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네, 탱크 살려야 돼요. 네. 아, 민창기 선수 질러 놓은 루트가 틀렸어요, 지금은. 예, 이 뒤 루트랑은 뒤로 왔어야 됩니다.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스테이시 스필드 예, 저 위쪽으로 걸고 예, 이렇게 싸워야 되고요. 이거 왜 빼나요, 탱크를? 탱크를 뭐 한두 대는 놔둬야죠, 민창기. 네. 예. 민창기 선수 정리를 해야 되는 이 넥서스를 체벌해야 네. 돼요. 지금 정신 없을 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, 민창기 선수는요. 네. 뭐야, 내 상황이 다시 한번 들게 만듭니다, 윤용태. 예, 윤용태 선수는 그걸 왜 여기 탱크를 뺐나요? 예, 밀던 건 아직 밀었어야 되는데 아, 위쪽으로 지금 공격 라인 잡았는데 위쪽으로 공격 라인 잡은 거는 지금 뭐 저 한시점 밀려면 시간이 약간 걸리거든요. 네. 빨리 정리해야 되면 두 개 확장 비즈니스 데미지기를 입었어요. 네, 그리고 다시 내려앉혀야 됩니다. 난전에 강해야 돼요. 여기 다 스톱 나가면 난리 나는데요. 스톱 나가면 난리 나요, 진짜. 탱크 다 죽어요. 자, 근데 시즈 모드가 먼저 떨어질 거 같아요. 준비가 아직 안 됐었네요. 네. 네. 아무 탱크 한두 대 정도는 압도 왔으면 저기 멀티도 같이 볼 수 있었거든요. 예. 다시 일단 민창기 선수 11시, 10시 지역에 멀티 복구하면서 네. 예, 1시에 갔던 병력이 고스란히 살아가야 됩니다. 저 병력 다 죽으면은 센터 다시 윤호 선수가 승기 잡아요. 예. 멀티에 지금 멀티 한 군데를 지금 살려준 그러니까 동시에 두 군데 멀티를 다 밀 수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멀티 한 군데를 남겨놓고 위쪽으로 그 병력을 보내다 보니까 네. 위쪽에 있는 넥서스를 깨긴 했습니다만은 저 1시 쪽 확장기지 쪽에 있는 병력들이 살아서 돌아와야지. 그렇죠. 예,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면 추후 리콜의 본진이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1시 돌아와야 돼요. 병력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민창기 선수 고스란히 돌아와야 됩니다. 그래서 본대에 있는 병력과 합류가 돼서 같이 활약을 발사를 해야 돼요. 윤영태는 지금 재정비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윤영태 선수도 멀티 손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공격을 굉장히 크게 이겨야 되는 거고요. 네. 민창기 선수는 한시 병력이 안전하게 돌아오면서 두 번째 멀티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. 그렇죠. 네. 구도 자체가 그래요. 윤영태는 저 한시에서 나오는 저 병력을 잡아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한시 쪽에 갈 필요가 없어요. 한시 쪽 병력 잡아내고 추가 멀티 하고 추후 공격은 리콜로 때려버리면은 민창기 선수가 아 큰일났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예, 병력 잡을 수 있죠. 한시 그렇죠. 병력 잡을 수 있죠. 잡아야죠 지금. 옵적으로 보고 병력 별로 없으면 아비터 있잖아요. 스탯스피드 걸어주고 들어가서 병력 정리해야 됩니다. 예, 아비터 하나가 지금 저 두 번째 멀티 쪽에서 그렇죠. 지금 보이는 저 아비터가 마나를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콜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예, 자 7시 추가 확장까지 지금 발견한 민창기예요. 네. 아, 이 병력 놓쳤나요? 자, 병력 내려오죠, 민창기 선수. 다시 한번 애매하게 들어가요. 예. 물론 뭐 이렇게 지금 플레이를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한시 지역에 있는 멀티 그러니까 병력들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잡아내고 그런 인넥서스 살렸잖아요. 그렇죠. 예. 민창기 돌아올 수 없는 병력이에요. 빨리 그냥 투입해서 넥서스 날려야 됩니다. 예. 이 병력 어차피 잡혀요. 네. 근데 넥서스를 날리고 잡히느냐 아니면 그냥 허무하게 잡히느냐가 중요한 거죠. 넥서스 강제 어택해서 그냥 깨버리는 게 나을 것 빨리 같은데. 빨리 그냥 쏙 들어가서 넥서스 강제 어택해야 됩니다. 여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. 네. 자, 상대방 병력이 지금 옵니다. 막으려고 오고 있어요. 네, 이거 막고 난 이후에는 리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병력 장기가 되는데 민창기 선수의 열심원티가 건강하게 돌아갔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. 이 병력이 잡혀도 또 그만큼 나오니까. 근데 계속 열시가 견제를 받았잖아요. 병력이 그만큼 많이 안 나왔다.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센터를 유영 선수가 잡는다는 거죠, 이 병력으로. 그렇죠. 아, 민창기 선수 지금 이 확장기지 8시와 이 10시 조준 가져왔는데 두 군데 다 피해를 입었어요. 병력이 없어요, 민창기가. 네,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쨌든 멀티 싸움으로 멀티 하나 싸움으로 가야 되는 이런 그 민창기 선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지금은 이건 리콜로 수비 해줘도 되죠. 네. 네. 유영태는 병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센터 잡아주고 상대방보다 멀티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. 네. 센터 잡아놓고 여지껏 깨졌었던 멀티 그러니까 지금 있는 넥서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넥서스 하나만 더 돌려도 진짜 풍족하게 지금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. 민창기 선수가 추가 멀티가 없습니다 지금. 예, 견제 병력이 정리되는 거 시간 때문에 이거 어디서 탱크인가요? 예, 탱크 둘. 네. 야, 탱크 정리를 못했네요, 용태 선수가. 네. 벌처 이용해서 여기 다 쓸어버려야 돼요. 그렇죠. 이러는 와중에 이런 진짜 얘기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. 이 병력만 마인에 다 복사한다면. 네. 자,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탱크 스테이시 필드 걸린 탱크네요. 네, 그거를 다 정리 못하고 이렇게 갔네요. 근데 넥서스를 깨줘야 되고요. 네, 유동태 선수의 프로브를 잡으면서 네, 한순간 좀 그... 어? 자, 다시... 또... 예, 병력이 백업 병력이 올 것 같으니까 뒤로 빼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이득 보겠다 이 생각 같고요. 민창기 선수가 병력을 긁어 모아서 그냥 그 두 번째 멀티에서 자원 다, 이게 그러니까 병력이 없어요, 민창기 선수가. 예.
병력을 네. 들고 모아서 추가 멀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센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하기가 힘들어요. 물론 프로그램 많이 털었습니다만은. 네, 결국 에서스를 다 둘다 날리지 못했습니다. 네. 창희 선수가 이쪽 열시견을 너무 많이 받는 바람에 그렇죠. 탱크를 많이 모으질 못했어요. 가지고 있는 병력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추가 멀티를 두 번째 멀티를 계속 띄웠다 내렸다 하는 이런 그 상황도 있었고 네. 결국 넥서스 두 동이 있다면은 다른 곳에서 프로브 빨리빨리 충원해가면서 돌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. 네. 자, 병력 다시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데 네. 아 물량이 뭐 쌓이지 못하고 있어요. 미창기 선수 네. 견제는 좋은데 미창기 선수가 병력을 모을 수 있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. 예. 그 상황 동안에 유현 선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계속 지금 프로브 피해를 주긴 하거든요. 예, 두 번째 멀티를 띄웠기 때문에 민창기 선수 본진 안쪽으로 유영태 선수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. 예, 예. 어차피 자원 못 먹는데 나오는 병력만 잡고 멀티만 하면 되지. 아우 마이크 높아지. 네. 이쪽 멀티가 진짜 이상하게 애매하게 안 깨지면서 시간 예. 다 잡아먹고 진짜네. 여기 들어가야 와 진작에 꺼지는 하나 그런 넥서스였었는데 네. 결국 깨지질 않으면서 예. 아 여기서 지켜냈고요. 드라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. 예, 들어가 알고 있어요. 이제는 센터를 잡을 필요도 없고 들어갈 필요도 없거든요. 두 번째 네. 멀티는 이미 테란 두 번째 멀티 떴죠. 선 멀티 없죠. 이러면은 지금 프로토스의 그 냄새만 나도 커맨드 센터 들었다 내렸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. 이 상태 윤용태 선수 안 들어가고 프로브 붙인 거 프로브 복구해 놓고 7시 안마나까지 먹고 그 이후에 싸워도 됩니다. 7시 안마나를 네. 먹고 싸워도 돼요. 그렇죠. 7시에는 4시가 돌아와서 물량 계속 충원이 가능해요. 네, 방어체가 워낙 나서 그냥 아. 들어가도 됩니다. 스테이시 스필드 네. 다 열어요. 자, EMP라도 자, 아, 예, EMP를 막았는데 GG 파티를 못했어요. 윤용태 3캐 민창기 선수의 조금 인프로 부족한 아 약간 좀 그 아 세심하지 못한 플레이가 아쉽습니다. 센터에 있었던 그 병력도 최초에 자신의 두 번째 멀티가 빠른 상황이 됐으면 무조건 뒤로 빼면서 병력을 살리고 이렇게 힘을 확 주는 이런 상황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쉽고 물론 그 이후에 두 번째 멀티가 털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. 멀티를 밀러 나오는 싸움에서 자신의 멀티 두 군데 내주는 싸움에서 아, 상대방의 프로토스 멀티 동시에 세 군데 다 깰 수 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한 군데만 깨고 아니 많게는 두 군데만 깨고 하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7시로 넥서스가 뻗어나가는 힘이 된 거 아니겠어요. 네 그렇죠. 자, 이 민창기 선수의 공격을 본 이후에 정재수라는 유영태 선수는 확실히 두 곳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어요. 네,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민창기 선수가 분명히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분명히 리코시비는 좋았거든요. 그 이후에 병력 잘 모았고 멀티도 예. 빨리 돌렸기 때문에 병력이 진도 높았습니다. 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창기 선수가 조금만 꼼꼼하게 병력의 균형을 잘 줬으면 지었던 아따했으면 예. 유영태 선수에게 승리를 잡을 것도 했었는데 아 진짜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창기 선수가 모든 부분을 다 신경 써줄 수 없었고 네, 그 타이밍에 유영태 선수가 계속 열심히 때려줬기 때문에 예.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때려줬기 때문에 민창기 선수에게도 확실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. 충실한 수비는 좋았었는데 공격 한 번이 나갔을 때 그냥 쑥쑥쑥 밀어야 되거든요. 테란이 이런 타이밍 때 상대방의 병력과 압도적인 그 우위를 점하면 병력과의 싸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멀티 두 군데 세 군데 동시에 밀었어야 되는데 네. 네, 밀질 못하고 대충 애매하게 때리다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저 두 번째 멀티 프로토스의 두 번째 멀티는 깨지도 않았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세 명이 아웃됐습니다. 마지막 이 핸드 카드를 남겨두고 있는 공군 에이스 과연 어떤 카드가 대장으로 선택돼서 추격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.